안녕하세요. 매킨의 지혜 투자 클럽입니다. HLB가 오늘 종가로 주가가 4만 원대에 이탈을 했습니다. 시간에는 조금 이제 상승했는데요. 향후 방향성은 좀 어떻게 될까요? 자,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관련주 중에서 HLB 생명과학의 HLB 새 자회사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오전장에 이제 범부처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 대상자 선정 이런 뭐 기사로 기사가 나왔는데요. HLB 새는 이제 가그의 이제 이 라이퍼 리버라고 보시면 되시면 되겠죠. 이제 뭐 바이오 인공간이라든지 간 줄기 세포 이런 것들을 이제 R&D 하는 회사였는데요. 최근에 지혈제 관련되는 어떤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만, 요 이제 블리픽스라고 하죠. 여기 허가용 임상 관련해서 2년 동안 이제 이 연구개발 사업 대상자 선정으로 8억 정도를 뭐 지원받는다 소식입니다. 올해 1차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 대상자의 최종 선정이 되었다 이 소식이죠. 그래서 1월 달에 IND 승인받았던 이제 수술용 지혈제, 요 시장 자체는 그게 크진 않아요. 2018년도에 이제 지혈제 시장이 한 369억 정도인데, 내년도엔 이게 한 561억이니까 이 틈새 시장으로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비침습적 수술, 그러니까 뭐 이제 개복을 하지 않는 어떤 수술이겠죠. 그래서 복강경 등을 이용한 어떤 수술의 어떤 비율이 환자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압박이 별도로 필요 없고, 이 조작이 간편한 이 분말형 지혈제가 이 수술용 지혈제 시장에서 큰 경쟁력을 좀 갖출 수 있는 상태에서, 이 블리픽스 같은 경우가 이 간을 포함한 어떤 복강 내 수술 시 압박이라든지 봉합 등 1차 지혈 후에 사용하는 어떤 수술용 지혈제입니다. 이 생체 적합성이 좀 높은 고분자 로 이루어진 분말 형태로요. 수분 만나면 즉시 이제 이 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점착력이 높아서 별도의 압박 없이 뭐 지혈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HLB 셀에서는 이거 이제 국채까지 대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수술용 지혈제에 대해서 경쟁력과 기술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것보다는 사실 이제 라이퍼 리버일 때 이제 인공관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어떻게 될까? 이거 진행된 지는 상당히 좀 오래됐는데요. 그 결과들도 HLB 생명과학 입장에서는 좀 자회사의 R&D 가치에 좀 어떻게 되는지 향후에도 좀 챙겨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HLB 계열사들의 어떤 이런 이제 정부 부처의 어떤 개발 사업의 선정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R&D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아쉽게 아스코에서 이번에 이제 리보세라님의 이제 선약 남산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암종에 관련된 어떤 논문이라든지 발표 소식이 있었는데, 주가는 오히려 이제 초록 발표 이후로 오늘도 이제 하락을 하면서 중요 라인인 주가에서 뭐 5만 원대, 4만 5천 원 이런 강한 어떤 눌림목 자리는 좀 이제 이탈을 해버린 어떤 흐름으로 내려가서 4만 원대를 하회한 어떤 이 부진적인 어떤 주가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회사에서는 이제 R&D 가치에 대해서 계속 이제 오늘도 외신 보도가 뭐 계속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선양남산 외에도 간암 임상 3상 유효성 충족이어서 선양남산 이상 치료 효과. 그래서 이번에 아스코에서 선양남산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암종에 관해서 또 이제 발표가 있었죠. 올 달에 이 간암 1차 글로벌 3상 발표율의 주가가 올라갔고, 이번 6월 달에 아스코에서도 좋은 소식을 사실 좀 전해왔는데, 이 9월 달에 ESMO에서 이제 추가적인 풀 데이터 간암 관련되는 부분들이 향후에 또 주요 또 모멘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간암 1차 치료제에는 어떤 넥사바가 이제 2020년도죠. 이제 병용으로 이 로슈의 아반스틱과 이 면역감문 억제제인 티센트리 이런 병용요법이 나오면서, 지금은 사실 이제 미국의 암 네트워크 가이드라인에서도 이 1차 치료제 형태 이제 넥사바보다는 이 병용 관련되는 부분을 좀 권고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간암 관련해서 HLB의
리보세라민과 항서제약의 이제 캄넬리주맘 이것의 어떤 병용 관련되는 부분들이 승인이 되었을 때는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겠죠. 이두 약물 같은 경우는 주사제인데 비해서 이 리보세라민은 경구용이기 때문에 경제성도 좀 차별화돼 있고 편의성도 좀 차별화돼 있고 부작용도 탁월한 어떤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경쟁력을 갖출 것이다 이런 것들 이제 회사의 어떤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뭐 주목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결과들이 하나 이제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리보세라님이 병용 파트너로서도 상당히 많은 어떤 암종에서의 어떤 러브콜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계속 좀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이제 리보세라님과 캄넬리주맘을 이제 단독이나 병용을 통해 가지고 뭐 폐암이라든지 위암, 유방암, 뭐 육종암 이런 다양한 암종에 대해서 지금 임상 2, 3상이 계속 좀 진행되고 있고요. 미국의 그 항서제약의 이제 항서제약 뭐 USA라 볼수 있는 루자나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루자나의 가장 메인이 지금 리보세라닌과 진행되고 있는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항서제약과 이 HLB 그룹의 전체적인 어떤 성장을 향후에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이번 이제 아스크를 통해서 이상 발표에서 ORR 관련되는 부분들 반응률이 이제 PR이 이제 30% 이상인 환자가 15%다. 그리고 이 ORR에 잡혀지는 나머지 환자에서도 암의 어떤 성장 억제 효과가 이제 확인이 좀 되었기 때문에 아스코하고 별도로 지금 FDA와 이 가속 승인 관련되는 부분 협의를 진행한다. 향후에 이제 이 부분들이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가장 빠르게 이제 선약 남성이냐 간염이냐 이 부분에서의 NDA 어떤 신청 가능성의 모멘텀이 향후 주가 측면에서는 뭐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연구자 임상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 이제 공로상이죠. 이 메리트 어워드를 했던 간세포암 관련되는 연구자 임상 이상 관련되는 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서도 이 리보세라님의 신생혈관 억제 차단 기전 이 부분들은 여러 고용암에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효능을 부작용 없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리보세라님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을 계속 이제 표현한다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 아스코에서 이 부분을 담당했던 이 강현석 교수 같은 경우에도 세세하게 이제 뭐 어제도 보면 온라인인가요? 여기 이제 외신 내용에 대해서 이번 이제 그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에서 ORR 관련되는 부분에서 세밀한 부분까지 또 이제 기사가 나왔던 부분들이 외신 보도로도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 좀더 비중을 실었던 이번 대규모 80명의 결과였죠. 그래서 1일 700mg을 통해서 이 대부분의 어떤 환자가 이전에 어떤 수술이라든지 방사선요법을 받았고 전신요법 라인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이 연구자 임상에서 뭐 렘바티닙이라든지 악스티닙 이런 부분으로 비해서 상당히 이제 ORR의 반응률이 높았다는 것들이 이제 전반적인 어떤 평가거든요. 그래서 엘레바의 정세효 이제 CEO 같은 경우에도 이번 임상 이상을 통해서 최근에 가장 이 성장했던 병변을 대상한 어떤 임상 해서 이제 효과적인 어떤 결과들을 보았기 때문에 리보세라님의 어떤 부분들의 상당히 어떤 기대를 자체적으로도 평가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이 부분들이 회사의 어떤 점진적인 어떤 성장에 뭐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기사들이 이제 또 클리니컬 트라이얼 아레나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경구용 기전이고 티로신키나제 억제제였던 이번 오픈라벨로 진행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53명 포함해서 8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평가되었는데 이 ORR의 15.1% 나머지 85% 환자에서도 그뭐 PR의 수준은 아닙니다만 종양 크기가 감소했던 부분들이 나왔다. 그리고 모든 참가자가 이번 이제 임상 이상에서 가장 좀 엄격한 기준으로 이제 선정이 되었고 상당히 좀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 잠재적인 어떤 치료질에서 리보세라님이었던 약속을 결과들을 좀 입증했던 부분이라고 자평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연구자 평가에서 나왔던 이제 최의 기준으로 ORR이 52% 그리고 이제 뭐
OS 값이 어떤 중간 값도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PFS 값도 상당히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리보세라 아니면 어떤 가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계속 이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주가만 좀 역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죠.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 5만원대 라인들을 유지하면서 이제 이런 흐름이 나와야 2차 상승 파동이 나와야 되는데, 2차 상승 파동이 안 나오고 지금 그대로 그냥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게 작년도에도 나노코 박스에서 이제 나타났던 부분하고 좀 데자뷰 되면서 비슷하게 지금 또 이번에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향후에 나오는 이제 6월, 7월, 8월, 9월까지 이어지는 어떤 모멘텀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이제 5만 원대, 그 다음에 이제 4만 원 중반 이 라인을 지지하지 못하면서, 중요 라인이 이제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합니다만, 그대로 지금 45,000원대에서 이탈하면서 오늘은 종가상으로도 4만 원대를 그냥 내려와 버렸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어떤 주가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물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 기관들 매수, 개인들 오늘 또 많이 팔았습니다.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좀 줄었죠. 예, 4.97이고, 시간에 이제 단일가에서는 조금 이제 반등세가 전 계열 종목으로 나왔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한번 살펴보면요. 공매도가 이제 최대주주 지분 정도 육박했던 어떤 HLB 흐름이 한 700만 주 정도 되어 있다가, 최근에 어떤 직계 어떤 합계 상황을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한 490만 주까지 좀 빠졌다가 최근에 좀 늘어났죠. 예, 공매도 관련되는 잔고 수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을 보면, 최근에 이제 체결도 있습니다만 상한 관련되는 부분들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포기를 여기도 하진 않죠. 그래서 치열한 어떤 경쟁이 되기 위해서는 주가가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유지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이제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죠. 그러니까 5만 원 위에 때이 어떤 전쟁이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래량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빠지는 흐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자, 이번 주 후반하고 다음 주까지는 이제 4만 원대였던 지지 여부를 또 테스트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늘면서 이제 오늘 좀 음봉이 나왔는데, 이 부분들을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제껴주느냐, 이런 흐름을 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반등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이런 흐름이 없다면 이제 거래량의 어떤 부족 부분을 통해서 다음에 나오는 어떤 모멘텀을 기다리면서, S마켓은 이제 9월 달이고요. NDA 신청은 내년 1분기. 그러면 최종적인 어떤 결과는 내년 말 정도 되어야 최종 승인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기대감은 여전한 가운데, 주가의 어떤 흐름은 이 강한 어떤 라인들에서는 좀 이탈되어 있는데, 4만 원대 라인의 어떤 확인들을 한 주간에 이제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HLB의 어떤 중기적인 라인에서 좀 중요한 거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을 삼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 그 시간의 어떤 가격 흐름들을 반영해서 얼마만큼의 반등이 4만 원대 윗단에 나오는지, 이 부분들을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까지 확인하는 어떤 구간으로 살피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